자, 여름 지배자 레드벨벳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둘, 셋. 해피니스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입니다. 레드벨벳이 스케치북에 완전체로 나온 게 3년 전이더라고요. 꽤 오래전이에요. 3년 만에 무대. 첫 곡으로 들려주셨던 노래, 조이 어떤 노래였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이 곡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의 여름 최대 히트곡인데요. 네, 2년 전에 나왔던 빨간 맛이라는 곡입니다. 여러분 빨간 맛 아시죠? 아이고, 다 알죠. 네. 근데 그동안 다른 가수분들이 이 빨간 맛을 커버해서 스케치북에서 유난히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무대가 바이브가 여기 다 와서 정말 만행을 저지르고 갔었어요. 이 노래를 각혈맛이라고 해가지고 울면서 부르더라고요. 예리 씨 봤어요 혹시 방송? 네 봤어요. 재현 오빠가 저희 사촌. 맞아요. 사촌이에요. 그래서... 본 소감은? 충격적이고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만 여름 그만. 정말 가수마다 이렇게 맛이 바뀔 수가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요즘에 TV를 틀면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세요. 바로 제 옆에 아이린 씨가 광고를 너무 많이 찍었어요. 지금까지 뭐 찍었어요 지금? 저요? 네. 소주. 아, 소주. 그치, 제일 인상적이었지. 네. 그리고 커피도 찍고 신발 렌즈. 죽. 죽. 네. 하, 부럽다 부럽다. 아니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를 주량으로 들었는데 실제 주량이 그래요? 아 이거 예전에 한창 많이 마실 때 3병 정도 마셨는데 요즘에는 잘 안 먹기 시작하니까 뭐 많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. 예전이라고 하니까 네. 10대 때 그렇게 많이 드셨던 거예요? 예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스케치북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스케치북 광고를 좀 모델로 좀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비웃는 거예요? 광고 모델로 좀 우리 아까 그 소주 느낌처럼 이렇게 좀 하나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그래. 물이 있을까요? 아 물 마에 대도 있죠. 자 하이 준비됐나요? 네. 하이 아이린 씨 하이 큐 찾았다 스케치북의 결정체. 희열이다. 꿀떡 꿀떡. 음악은 유스케다. 야! 희열 같은 깨끗함 유스케. 아 너무 좋아. 아 근데 어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잘해요. 네. 안 힘들어요 이런 거 할 때? 계속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. 아 돼요? 처음엔 부끄러웠어요. 아 그러니까 이게 광고라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. 레드벨벳이 이제 데뷔한 지가 이게 꽤 됐죠 예리 씨? 네 그렇죠. 6년 차이고 5년 됐어요. 공백기 없이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레드벨벳이. 그래서 이게 좀 그동안에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제가 굵직한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좀 뽑아왔거든요. 네.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릴게요. 빌보드 2018년 올해 베스트 케이팝송 20위 가운데에서 배드보이가 1위를. 이럴 때 박수를 계속 보내주셔야 돼요. 이것뿐만 아니에요. 볼게요. 걸그룹 브랜드 평판조사에서 2019년 7월 최고의 걸그룹으로 뽑히셨고요.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짐살라빔은 아이튠즈 탑 앨범 차트 전 세계 28개 지역 1위. 그리고 빨간맛
10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름 노래 1위라고. 아, 이 정보를 SM에 계신 이사님이 꼭 소개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쪽지를 이렇게 좀 보내주셨습니다. 아, 어때요? 웬디 씨 보람 있죠? 아, 당연히 보람 있죠. 활동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이런 거를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딱 이렇게 듣고 나면은 그쵸. 아, 정말 우리가 열심히 활동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쵸, 것 같아요. 힘들어도 네. 이런 이력이 남으니까. 네. 근데 덕분에 이제 생긴 수식어가 여름 지배자다라는 단어 별명이 생겼는데 슬기 씨 이게 더운 때 활동하는 거 힘들단 말이에요. 힘들죠. 뭐가 제일 힘들어요? 더우니까. 덥지, 그렇지. 네, 그치?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. 퍼포먼스도 많으니까. 네, 퍼포먼스가 이게 또 저희가 춤이 굉장히 또 힘겹다 보니까 땀으로 헤어 메이크업을 예쁘게 하고 와도 한 곳만 추면은 다 없어져 있으니까 좀 아쉽고. 야외 무대 특히 많이 쓰잖아요. 네, 야외 무대에서는 또 저녁이 되면 조명 때문에 벌레들이 앞에서 같이 춤을 추는 그런 느낌이 드는. 남들이 보면 CG인 줄 알았을 거예요. 특효인 줄 알았을 거예요. 네. 조이 씨도 힘들죠, 여름에?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시원한 의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몸 관리에 대해서 조금 그치. 더 타이트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힘이 들어요. 아, 그렇구나. 오늘 스케치북 주제가 수고했어 여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매년 여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음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오늘 나오시는 분들께 물어보고 있어요. 나에게 조금 지칠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? 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. 네. 조이는 뭐가 있어요?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백예린님의 정말 팬이거든요. 근데 최근에 점점 이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누군가에게 제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꾹 참고 방에 이제 혼자 들어왔을 때 아 오늘 하루쯤은 그냥 누군가에게 나 힘들다고 다 쏟아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 같이 따라 부르면서 제 마음이 되게 위로가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어떤 곡이길래? 네, 그 곡이 혼자 두지 말라고. 백예린 씨 좋아요. 네. 이 노래. 네. 조이 버전은 또 어떨지 되게 궁금하다. 살짝만 불러줘요. 아, 네. 자, 박수 한번 청해서 들어보세요.